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예, 우리 차상현 팀장 네. 모시고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왔는데 그 집이 시골 쪽이잖아요. 네. 네 수원. 수원이 무슨 시골인가요? 아, 서울 지나면 다 시골이지 뭘. 당연하죠. 비 피해 없었어요? 비 피해는 없었죠. 다행이네요. 이번에 너무 인명 피해도 많고 해서 사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미국이 지금 난리입니다. 왜요? 미국이 이제 8월부터 12월까지가 이제 허리케인 주간이라서 네. 보통 이제 허리케인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국제 효과가 급등을 그렇죠. 할 수도 있고 급락을 할 수도 있고 뭐 플로리다를 그대로 훑고 넘어가서 지난번에는 뭐 대형 허리케인이 동해안을 미국 동부를 쭉 가다가 뉴욕으로 상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뉴욕이 셧다운 되면서 그때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비가 오는 걸 보니까 아 이게 지금 사실 올 여름에 대한 전망들이 다 틀렸단 말이에요. 뭐 마른 장마가 온다느니 엄청 폭염이 온다느니 근데 내가 볼 땐 폭염은 지나간 것 같고 비 끝나면 또 온다 그러던데. 그럼 8월 15일인데 우리는 8월 15일 지나가면은 이렇게 안 더워요 원래. 그, 올해는 네, 이변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장마 끝나고 나면 이제 폭염이죠. 집중호우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는 거 보면은 아 이번에 저기 그 여보세요. 형아가 이야기하고 있잖아. 네. 나이로 밀어붙이나요? 네. 그 저기 뭐 그저 지금 이제 예상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뭐가요? 그 진로. 저 허리케인. 허리케인이 지금 현재 플로리다 동부를 끌고 가서 동부 해안을 쭉 타고 가고요. 뉴욕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허리케인이 아니고 아직은 열대성 폭풍우. 그러니까 약한 건데 거기에 이제 수분을 얼마만큼 그 담고 있냐에 따라 좀 틀리고요. 이 허리케인은 이쪽 동부 쪽이라면 지금 캘리포니아 쪽은 이제 가뭄이 심해가지고 대형 산불이 또 거기가 좀 난리거든요. 그 전에 또 불났었잖아요. 네. 네, 거기 또 그렇더라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연재해가 워낙에 좀 많아서. 그러니까 나는 토네이도가 전 세계 다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미국에만 있다고 하세요. 네. 참 남의 나라에 안 됐다고 할 수도 없고 좋은 거 많았으면 좋겠네. 그러게 네. 말입니다. 가봅시다. 아, 미국 시장은 괜찮았어요. 그랬나요? 애플이 나스닥이 엄청 네. 올랐던데요. 그게 이거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 출발을 합니다. 뭐 당연하게 대형 기술주들 강세로 인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 보면 미국 현재가를 보면 애플 빼놓고 이렇게 애플 같은 경우는 장중 내내 상승을 했고요.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좀 계속 흘러내렸고요. 아마존도 그랬고 알파벳은 뭐 아예 망가졌고 장중한 때 5% 넘게 급락을 했었으니까.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2% 정도 상승을 하다가 뭐 4% 넘게 4% 가까이 하락을 하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애플하고 페이스북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승 출발했다가 다들 밀렸어요. 이걸 뭘 얘기를 하냐? 결국은 대형 기술주 실적 뭐 알고 있었는데 뭐 잘 나왔네. 그래서 올라가서 출발했다가 차익 욕구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내부 세부 항목들을 좀 살펴보기 시작한 거죠. 애플이 지난번에 2014년도에 그 700불까지 갔다가 갑자기 마진율이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면서 물론 이제 증가는 했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7분의 1로 그 주식 분할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주식 배당도 한다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온 게 지금 현재 수준인데 그것처럼 알파벳 같은 경우는 매출이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꺾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중한 때 5% 넘게 급락을 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잘 나오긴 했는데 뭐 일시적인 현상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동안 주력으로 삼아왔었던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이 어닝 미스가 나왔고요. 근데 그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이제 그 글로벌 쪽에서 나와서 얘기할 때 보니까 그 저기 그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그 실적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쁘지는 않죠. 왜 자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닝 미스했다고. 아,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예상치에.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데이터 센터 관련돼 가지고 지난 분기 대비 영업이익률 그 성장세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나는 저기 그 굉장히 큰 간격이 있더라고요. 우리 서 팀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저기 그 좀 나쁘게 반응을 했죠. 계속적으로 폭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꺾였으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외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처음에는 이제 한 3% 4% 정도 올라서 한 6% 정도 올라서 옆으로 계속 횡보하다가 오들어서 좀 더 올라가면서 드디어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액을 상회한 1조 7,600억 그러면 이제 아람코였는데 글로벌 탑이네. 어 그렇죠. 1조 8,400억. 그거를 예, 그거를 딱 통과하는 순간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한 10%까지 올라간 거예요. 실제로 스탁 스플릿이 되는 게 언제예요? 뭐가요? 액면 분할. 8월 24일 날이고 8월 31일 날부터 이제 거래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자 보시면 그때 이후로 지수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플의 힘인 거죠.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만약에 6% 상승을 했다가 10% 올라가 버리면 다른 거 빠지더라도 지수는 올라갈 수가 있죠. 그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다우, S&P 500, 나스닥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스닥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애플이 시가총액 방식이니까 크게 올라갔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하다가 애플로 인해서 반등을 한 거죠. 이게 애플의 영향력이 좀 컸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물론 이제 4분의 1로 줄여버리면 나중에 가서는 이제 다우 지수의 영향력이 좀 떨어지는 건 뭐. 우리가 이제 스탁 스플릿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이 주가를 좀 낮춰가지고 사실 이거는 기업 가치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렇죠. 낮춰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살 수 있도록 이제 유동성 효과를 누리는 건데 최근에 찰스 슈왑에서는 5달러에도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주식을 한 주를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나눠서 살아도 살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그 나눠서 사는 거 같겠습니까? 나 모르지. 그 느낌은 모르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장 막판에 상승전에 성공했다는 것 자체는 크게 의미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 애플하고 페이스북을 제외하고 물론 이제 아마존도 3% 넘게 상승을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몇 개의 대형 기술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는 그렇게 낙관적이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하락 종목수를 보더라도 하락 종목수 좀 더 러셀 2000 지수는 1% 빠졌으니까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거기다가 금 가격은 폭등을 하지, 국채 금리는 계속 빠지지, 뭐 달러는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날은 이제 또 강세를 좀 전환했지. 네.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만 올라가 버리니까 기대감이 또 커지고. 나는 근데 그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졌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금으로 몰렸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그 정확하게 저기 그 판단 내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국채도 올랐어. 금리 때문에. 금리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금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금융적인 현상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안전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지. 안전자산이라고 해요. 그냥 해요. 뭐. 참 거시기해요. 우리 이제 좀 더 아카데믹하게 나가보자는 얘기죠. 저는 아카데믹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결론은 이제 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 분위기가 쏠릴 수 있다는 거? 꼭 그렇다기보다는 아무튼 그렇다고요. 미국 시장이 그렇게 끝났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주말 동안에 틱톡 MS에서 인수하는 거 백악관에서 반대했다고 그런 얘기 있었는데 또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다음 달 15일까지 그 틱톡이랑 MS랑 이야기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트럼프의 레임덕이겠죠. 자.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인데 자, 봐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이제 시장이 이 대형 기술주가 끝나고 나면 어닝 시즌, 물론 이제 계속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돼요. 이번 달 같은 경우 이제 엔비디아도 있지만 뭐 소매 유통업체들도 실적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제외하면 영향력은 이제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경제 지표 쪽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고용 지표 나오죠. 그렇죠. 이번 주에 고용 지표뿐만 아니라 ADP 민간고용 뭐 신규 그러니까 고용 지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조 지표라든지 심리 지표들이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닝 시즌에서 경제 지표로 즉 경기 회복 둔화에 관련된 그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 지난번에 FOMC 때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한 주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어요. 우리 시장은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죠. 미국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는데. 네. 그리고 미국 장중에 뭐 장 끝나고 나서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잖아요. 그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신용등급 강등된 것도 아니고 일단 2011년도에 이미 강등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책임을 쏟아낼 빌미를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반응을 할 수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좀 시간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럴게요. 오늘부터 바뀌었어요. 그거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밖에 있는 네, 제작진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저희 말의 속도를 좀 높여보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키움 모닝뉴스 여기까지 할게요. 서상희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TF 스토핑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매일 거래 금액에 따라 경품이 와르르.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